보천, 살아 숨쉬는 역사문화유적, 친우와 함께 걸은 재상의 길, 용현서원.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에 가면 뒤쪽에 조그마한 언덕을 배경으로 덩그러니 놓여있는 고즈넉한 건물이 있다. 경기 유형문화재 제70호로 지정되어 있는 용현서원으로 이덕형이 말년에 이곳에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숙종 17년인 1691년에 이덕형과 조경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되었고 이듬해 용현이라는 사익을 받았다. 임진왜란 당시 이덕형이 세운 공로가 인정되어 고종 5년 1868년에 있었던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6.25 전쟁 때 전화를 입어 사당과 강당을 빼고는 모두 불타버렸다. 사당과 강당, 홍살문이 일렬로 쭉 늘어져 있어 안정감을 주지만 서원 건물이 두 채밖에 없어 어딘가 밋밋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용현서원에 배양되어 있는 이덕형은 조선이 가장 혼란한 때였던 임진왜란 시기를 살다 간 인물로 명문가의 자제였다. 마음을 나눈 벗이라는 오성 이양복보다는 5살 어렸지만 허물없이 지내며 서로 의지하는 친구가 된다. 나란히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나아간 이덕형과 이양복은 별탈 없이 출세가도를 달린다. 이때 이양복은 당대 최고의 명장 권율의 사위가 되고 이덕형 역시 북인의 영수이자 이름난 학자인 이산해의 사위가 된다. 비슷한 길을 벗과 함께 걸어가던 중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조선 최고의 국난을 맞이하여 이양복과 이덕형은 서로 병조판서를 번갈아 역임해가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 이때 이덕형은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원병을 얻어오는 대임을 아무 탈 없이 성공시켜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그 공으로 38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승이 되기도 한다. 임진왜란 후에는 광해군의 정책에 반대하고 당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여 삭탈관직당하고 민생을 살피지 않는 조정의 모습에 실망해 고향집으로 낙향한다. 그 후 1613년 병으로 숨진다. 이덕형과 이양복은 성격이 정반대였다고 한다. 이덕형은 사람이 조금 멍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을 처리할 때에는 빛이 날 정도로 빠르고 꼼꼼했다. 반면에 이양복은 자유분방하며 꾀가 많아 서로의 단점을 잘 보완해주고는 했다. 한 예로 명에서 사신이 왔을 때의 일이다. 명의 사신이 처음 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이 이덕형이었다. 헌데 사신이 이덕형을 금수만도 못한 자라며 박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덕형이 장인인 이산해와 성이 같다는 이유로 같은 이씨끼리 혼인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이 달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덕형이 이를 해명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이양복이 나섰다. 이덕형은 본래 김씨성이었는데 그 가진바 재주가 뛰어나 전하께서 국성인 이씨를 성으로 하사하신 것이오. 이 이야기를 들은 명나라 사신은 국성을 하사받을 정도로 뛰어난 인재를 오해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덕형에게 극진한 예를 다했다고 한다. 용현서원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를 내려가면 이양복의 묘와 위패가 모셔져 있는 화산서원이 나온다. 이덕형과 이양복은 죽어서도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서로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죽을 때도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눈을 감았다는 오성과 한음. 죽음도 막지 못했던 그들의 우정이 눈부시게 빛나는 이유는 아마도 믿음과 신뢰가 쓰러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